네, 그다음 레고캠 바이오를 이분께서 39,050원에 5%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지금 3개월째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여러분 이게 이 레고캠 바이오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제가 그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좀 특이한 기업인데 그 신약 개발 물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물질을 딱 개발한 상태에서 적정 단계, 뭐 일상이나 이상 정도에 되면요. 이걸 기술 이전하는 거예요. 글로벌 제약사에 또는 국내 제약사에다가. 또는 원천 기술을 그냥 일단 어느 적정 단계에 올라서게 되면 사실은 임상 3상을 끝내고 신약 개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사실,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딱 기술 개발해서 그냥 이전하는 겁니다. 그게 주 업무입니다, 이 기업이. 그래서 기술 이전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해서 기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기업이 지금 4년 동안 지금 적자를 보고 있죠. 보세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이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적자 보세요. 지금 계속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이제 신약 개발을 할수 있느냐? 신약 개발 물체를 지금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라서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오면 이거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거요, 보세요. 이 주가가 지금 반등을 주려면, 이 기업에 대한 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없더라면 이거는 매도하는 게 맞는데, 제가 봐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바닥권에서 한번 돌았었잖아요. 그죠? 최근에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요 지점 보세요. 이기도 보니까 한 3일 정도 올라가죠? 이기도 보세요. 한 3일 정도 올라가죠? 이기 보세요. 한 3일 정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42,000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42,000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팔아주세요.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세요. 매도하고. 아까 제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바이오 기업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차업 바이오텍 같은 종목이 보세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종목이 이런 종목이 보세요. 주가 가는 거 보세요. 좀 다르죠, 그죠? 그럼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은 다르잖아요. 요거는 42,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